메시가 그쵸. 그리고 지금 놀라운 건요. 그 지난번 브라질 대회 때 PK를 실축이 한 번밖에 없었는데 벌써 두 번이에요, 지금. 그 메시를 전문 키커로 쓰는 건 제가 보기엔 약간 그거 같아요. 이게 킥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메시 그 득점 올려주려고 그 키커를 쓰는 것 같아요. 그 스트라이커들이 페널티킥을 괜히 차는 게 아니죠. 자기 득점 올리려고 차는 거지. 그 아마 잉글랜드도 아마 페널티킥 기회라면 해리케인이 찰걸요? 그 해리케인 토트넘 득점 1위. 아마 100% 해리케인이 찰 거예요. 아, 근데 메시 이과인이 경기 후반에 들어왔어요. 이과인이 경기 후반에 들어와서 네. 경기 후반 투입이라 시간이 없었죠. 이거를 아니 이쪽에 조금 그냥 크게 벌려놓을게요. 그래서 참 두고두고 회자될 장면이죠, 이거. 이게 특정 스타 플레이어한테 의존하는 팀들이 있어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가 메시한테 주는 거고, 지난밤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경기에서도 있었잖아요. 포르투갈도 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한테만 계속 공 주잖아요. 호날두가 혼자 다 했잖아. 혼자서 해트트릭 했잖아요. 혼자 해트트릭해서 동점 만들었잖아. 자기가 페널티킥 얻고 뭐할거다 했잖아. 자기가 얻어낼 거다 얻어내고 그 자기가 다 했죠. 호날두가.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의 차이는 그거였죠. 스페인이 평균적으로 조직력은 더 좋았어요. 근데 포르투갈은 이 역대급 스타 플레이어 한 명으로 그걸 다 커버를 했어요. 날두한테 메시가 축구 배워야 된다고? 메시가 나이가 더 많을 텐데? 그래가지고 참 볼만해졌어요.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있는 조는. 그래서 엄청나게 볼만해졌어. 그래서 진짜 그 호날두의 그 원맨 쇼를 제가 진짜 와우. 지금도 진짜 상상하면 대박이죠. 그리고 지금 의외로 지금 흘러가게 된 조가요. 지금 제가 잠깐만 네이버 좀 켤게요. 네이버 좀 켜서 제가 화면 캡처는 안 뜰게요. 왜냐면 이게 너무 버퍼링이 나가가지고 순위 보기 일정 결과. 아, 여기서 월드컵은 여기로 들어간 게 아니구나. 아, 호날두가 8호예요? 메시가 제가 87이거든요. 제가 야 선수 중에 제가 류현진 선수하고 동갑이에요. 류현진 선수하고 동갑인데, 자, 지금 A조가 러시아는 일단 1위 따놨어. 러시아는요, 나머지 두 경기에서 대충 해도 다득점 때문에 1위 할수 있어요. 러시아 완전히 지금 이제 따놓은 거고, 러시아는 그냥 남은 두 경기에서 평타만 해도 16강 가고요. 그리고 이제 B조가 지금 이란이 의문의 1승이에요. 이란은 1승을 한게 아니고 1승을 당했죠. 모로코한테. 경기 종료 직전에. 그런 역대급 자책골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경기를 스케줄 때문에 못 보긴 했는데 역대급 자책골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아, 남미는 피지컬 강한 팀이 약하다고? 진짜 이번에 아이슬란드가 정말 조직력 쩔더라? 그러니까 아이슬란드가 이번 월드컵 경험은 처음이에요. 근데 지역 예선에서 조 1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조직력은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소수 정예로 컸잖아, 그 나라는. 그래서 지금 B조는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1무가 되면서 재밌어졌어요. 왠지, 근데
이거는 제 예상인데, 비주에서 이란은요, 첫 경기를 운 좋게 1승을 했지만, 이란은 왠지 1승 2패로 끝날 것 같아요. 월드컵 트렌드는 템백이에요. 그냥 토탈 사커? 그냥 토탈 사커 전원수비예요. 그래서 왠지 이란은 앞으로 두 경기를 질것 같아요. 그 이란이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도 그때 미국한테 한번 이겼었죠. 뽀록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다 템백이었어요? 뭐 중동 경기만 봤어요? 뭐 침대 축구? 자, 잠깐만요. 저 방제 좀 살짝 바꿔놓을게요. 월드컵 지금 3일차죠? 3일차 분석. 그래가지고 약간 뭐 사실 그래요. 개막전 사우디는 텀백은 아니었어요. 사우디는 그나마 이게 만만한 경기니까 어떻게든 이겨보자 했는데 5대0으로 깨진 거고요. 사우디는 텀백 안 썼다가 5대0 된 거고, 이집트는 살라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뛰었으면 텀백을 안 했을 것 같고요. 이란하고 모로코는 서로 텀백하다가 그 자살골 나온 거고. 그리고 호주는 그래도 한골 넣었어요. 호주는 한골 넣었고, 사우디가 털려버리면서 텀백이 트렌드가 됐어요. 인정. 그거 인정. 진짜. 그리고 지금 요 D조 경기가요, 여기 크로아티아 나이지리아 경기가 지금 재밌어지는 게요, 아르헨티나가 비겼잖아요. 아르헨티나가 비겨가지고 여기서 크로아티아하고 나이지리아 둘 중에 한 나라가 이기면, 여기서 이기면 1위 가요. 이기면 1위 가요. 그래서 지금 뒷문 사우디급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이지리아하고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한번 비겼잖아요. 우리가 한때 역전까지 했잖아요. 역전까지 하고 비겼잖아요. 근데 나이지리아는 솔직히 그렇게 월드컵에서 전통적인 강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나이지리아가 D조에서 4위가 될것 같고요. 근데 4위긴 한데 승점 잡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아프리카 팀들이 월드컵에서 두 종류예요. 2002년에 세네갈처럼 돌풍을 일으키거나 한 8강쯤 가거나, 아니면 8강쯤 가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2006년에 토고처럼 승점 자판기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세네갈이 확률이 높다고요? 이번에 근데 문제는 이번에 세네갈이 이번에 폴란드하고 H조예요. 세네갈 이번에 조 의외로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H조도 그렇게 월드컵에서 탑 랭커 국가가 없어요. 폴란드 상위권이라서 그냥 1포트 받은 것뿐이지, 콜롬비아는 피파 랭킹 상위권이지만 월드컵하고 인연이 없는 나라죠. 그리고 폴란드도 예전에 냉전 시대 때는 굉장히 강했어요. 냉전 시대 때는 굉장히 강했던 나라가 폴란드인데,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한테 그냥 깨졌잖아요. 그렇고 세네갈, 구멍이 있다고요? 글쎄요. 근데 여기서 H조에서 폴란드, 세네갈, 콜롬비아가 그나마 전력차가 그렇게 안큰 거야, 서로. 그러면 일본이 승점 자판기예요. 일본이 승점 자판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 3패나 1무 2패 정도? 우리가 일단 콜롬비아를 이겼잖아요, 우리가 근데. 최근에. 그래서
이쪽도 약간 뭔가 재밌어질 것 같아. 일본 무조건 4위. 일본 4위로 깔고 가고, 아, 승 하나는 할것 같아요. 그러면 1승 2패 4위. 1승 2패로 4위 하고요. 3승 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물리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조가 나올 수가 있어요. 2002년에 디조가 그랬잖아요. 2002년 디조에서 4위 폴란드가 마지막 경기를 이겨버렸잖아요. 미국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하마터면 못 올라갈 뻔했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조가 나왔죠. 그렇고 지금 디조는 크로아티아하고 나이지리아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죽음의 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크로아티아는 조 1위는 아니었잖아요. 아르헨티나하고 아이슬란드는 그러니까 특히 아이슬란드는 유럽 예선을 조 1위로 통과를 한 나라인 만큼 일단 아르헨티나하고 아이슬란드를 약간 좀 상위권으로 봤는데,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약간 다크호스인 나라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아르헨티나하고 아이슬란드는 서로 지금 맞물렸어요. 크로아티아하고 나이지리아, 일단 크로아티아가 1승을 할것 같긴 한데, 아 내일 브라질 하죠. 아 오늘 밤인가 브라질. 일단 브라질 경기, 왠지 브라질 경기를 봐야지 우리가 뭔가 속 시원하게 골 빵빵 터지는 그런 경기를 볼것 같아요. 한 브라질 경기까진 가봐야. 역시 브라질은 골 넣는 축구다 뭐 이런 거. 그렇고 독일하고 브라질의 그 4년 전 경기, 그 미네이랑의 비극이었죠. 맞나? 아, 다득점. 독일은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아요. 근데 그 다득점이라는 게, 그것도 약간 그 기록을 100% 믿기 그런 게, 독일이 2002년대도요 사우디한테만 8대 0을 해놓고, 사우디한테만 8대 0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하고 한골 넣고 버티다가 1대1로 비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카메룬한테는 두골 넣고, 그 다음에 독일이 16강전부터 4강전까지 쭉 1대 0을 했죠. 그런 만큼, 조별리그에서, 그러니까 다득점을 노리는 팀들은 놈만 노리는 거야. 딱한 놈만 노려요. 그 러시아가 사우디한테 다섯 골 넣듯이 그 다득점으로 위에 올라갈 거를 목표로 하는 팀들은 딱그 약한 팀 하나를 노리는 거예요. 약한 팀 하나 노려가지고 보통 그러면 다른 경기들은 그 약한 팀하고의 경기에서 주전들을 좀 쉬게끔 해주는데, 그 보통 그한 경기를 조지는 거죠. 아, 독일이 우리나라 그렇게 하러 온다고요? 근데 의외로 3차전 때는 그렇게 다득점 경기가 생각만큼 안 나와요. 3차전은요, 3차전은 사실 그 같은 조 경기는 동시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의외로 조별리그 3차전 때는요 둘중 하나예요. 그 2승한 팀들은 3차전 때 주전 몇명 빼요. 그 사실상 올라가는 거 확정된 팀들은 사실상 빼버리고, 사실상 빼버리고, 이제 그게 있죠. 약간 16강전 앞두고 쉬게 해주든지, 아니면,
뭔가 기록을 노리는 선수가 있어. 기록을 노리는 선수가 있으면 노리는 거죠. 막 득점왕 페이스를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있으면 그 스트라이커는 나가는 거야. 그래서 무자비하게 골을 넣는 거죠. 해서 독일이 만약에 멕시코하고 스웨덴을 만나서 이미 2승을 해버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하고 경기에서 억지로 다득점을 할 거는 융단 폭격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기기는 하겠지. 이기려고는 하겠는데, 막 융단 폭격 이런 건안할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반에 뭐, 한 골인가 두 골인가 넣었어. 그러면 후반에 이제 주전급 선수들 체력 안배 해준다고 빼주겠죠. 그런 식으로 하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거는 상황을 봐야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F조 2위는요, 16강전 가면 2조 만나요. 아, 근데 독일하고 브라질이 만약에 이변이 생겨가지고요, 독일하고 브라질이 둘중한 나라가 조 2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6강전에서 서로 만나거든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6강전은 개꿀잼이 되는 거죠. 16강전부터 붙어버리면 둘중 하나는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브라질은 제발 막 이럴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독일이 만약에 F조에서 조 2위가 되죠? 그러면 브라질이 만약에 조 1위를 해놓고 기다리면 속으로 젠장 그럴 거야. 4년 전에 비극이 떠오르니까. 그럴 가능성 높아요. 없고, 조별리그에서 일단 월요일 밤에 대한민국 경기를 하는데, 아, 그러네. 바로 다음 밤에 독일 경기 안 해요? 18일 월요일 자정에 F조 경기가 시작을 하고요. 어우, 다음날 밤 경기에 무조건 해야 되겠다. 자, 2조 일정. 2조 일정은, 코스타리카 경기하고 독일 경기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 경기 안 해. 브라질 첫 경기를 밤 경기로 하네요. 근데요, 만약에 독일이 첫 경기에서요, 멕시코하고의 경기에서 뭔가 독일이 뭔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면, 독일하고 멕시코가 비기면, F조도 진짜 완전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독일하고 멕시코하고 비기면 재밌겠지? 비기면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재밌어질 거예요. 뭔가 그 팬들은 평범한 드라마를 원치 않아요. 뭔가 그런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는 게 재밌는 거거든요. 오늘처럼 당연히 3승을 할줄 알았던 아르헨티나가 3승을 못 하게 됐어. 일단 그거부터가 지금 문제죠. 아니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고전하고 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결과까지 보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크로아티아하고 나이지리아 그 경기가 굉장히 물론 크로아티아는 월드컵 첫 출전 때 3위를 했던 나라예요. 월드컵 첫 출전 때 3위를 했던 만큼의 다크호스는 있기 때문에. 근데 크로아티아는 성적이 좀 들쑥날쑥하죠. 성적이 좀 들쑥날쑥하고. 이제 라면 다 먹는다. 그래서 좀 이따가 씻을게요. 아, 제가 다음 경기를 위해서 지금 그 미리 먹어둔 거예요. 체력 비축 차원에서. 그냥 지금 여기다 그릇 집어넣어 버리고 올까? 아, 이따 그냥 그 국가 연주할 때 갔다 올게요, 그거는. 진짜 지금 이게 상황이 되게 재밌게 가고 있어요. 상황이 러시아가 5득점을 하질 않나. 이집트는 살라가 못 나오질 않나. 비주에서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승점 1점밖에 못 챙기고 이란이 승점 3점 챙기고 하지만 이란은 1승 2패 할것 같고 C조는 아직 모르겠어요. C조는 만약에 2강 이야기였으면 모를까, 2강, 1강 2중 1이야기였잖아요, C조가. 그렇고. D조. 아, D조도 원래 1강 2중, 1강 2중 1이야기였는데. 이렇게 됐고요. 2조가 그좀 약간 고만고만한 나라들 있죠. 그러니까 브라질 빼고는 스위스, 코스타리카가 2중이고 세르비아가 1야. 이거 G조. 지조는요. 벨기에는 사실 월드컵하고 인연이 좀 좋진 않아요. 그렇고, 인연이 딱히 그 좋은 편은 아니고, 파나마가 거의 뭐첫 출전이죠. 파나마가 거의 첫 출전, 그리고 튀니지 약이고, 딱 2강 이야기인 것 같아, 얘네는. 지조가 2강이야. 그리고, 약간 그 H조, H조가 이제 그 폴란드하고 세네갈. 그러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그렇게 죽음의 조는 많지가 않아요. 그 확실하게 그 16강을 올라갈 그 나라들은 몇 군데씩 있어. 그리고 장담할 수 없는 나라들이 조금씩 있죠. 그렇구요. 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진짜 크로아티아하고 나이지리아 아, 내가 왜 이거를 했지? 다음 소스 설정. 아직 안 열렸구요. 열리면 제가 바로 틀어놓은 드릴게요. 열리면 제가 바로 틀어는 드릴 거고. 뭐 일단은 그렇네요. 지금 뭐냐, 일단 그 상황 대기 중인 데가 있고. 네.
근데 이거 하이라이트 다시 보기가 되는 건가? 잠깐만요. 러시아 월드컵 관련 공지 좀 제가 좀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웹 화면 캡처 다시 보기는 솔직히 좀 많이 힘들거든요. 오? 어느 방송이 로딩 중이야? 어느 방송인지 한번 좀 제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어느 방인지 참 궁금하다. 여기. 버거킹 광고였고요. MBC 소스 지금 열렸어? 그러면 지금 할수 있을라나? 방송 목록. 오! 열렸어요! 그러면, 저 여기서 다시 보기 나누고, 여기서 다시 보기 나누고, 바로 MBC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